2장 데이터 유출력 구현 섹션 31 데이터 전환 섹션 32 데이터 검증 섹션 34 오류 데이터 측정 및 정세 섹션 34 데이터베이스 개요 섹션 35 데이터베이스 설계 섹션 36 데이터 모델의 개념 섹션 37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섹션 38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 섹션 39 ER 대체 공개 다이어 모델 섹션 40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관계형 데이터 모델, 섹션 41,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제약 조건, 키, 섹션 42,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제약 조건, 무결성, 인테그리티, 섹션 44, 관계 대수 및 관계 해석, 섹션 44 이상, 함수적 종속, 섹션 45,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 섹션 46, 반정규화, 섹션 47, 시스템 카탈로그, 섹션 48, 데이터베이스 전용 공간 설계, 섹션 49 트랜잭션 분석, CRUD 분석, 섹션 50 인덱스, 섹션 51 뷰 클러스터, 섹션 52 파티션, 섹션 53 데이터베이스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섹션 54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서버, 클러스터링, 섹션 55 데이터베이스 보안, 섹션 56 데이터베이스 백업, 섹션 57 스토리지, 섹션 58 논리 데이터 모델의 변환. 섹션 59 물리 데이터 모델 품질 검토 섹션 60 자료 구조 섹션 61 트리 섹션 62 이진 트리 섹션 63 정렬로 예상되어 있고 예상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섹션 33 다시 1 오류 데이터 측정 및 정제 오류 데이터 측정 및 정제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오류 데이터 측정 및 정제는 데이터 품질 분석 오류 데이터 측정, 오류 데이터 정제 순으로 진행합니다. 진행 과정으로는 데이터 품질 분석, 오류 데이터를 찾기 위해 원천 및 목적 시스템 데이터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며, 오류 데이터 측정으로는 데이터 품질 분석을 기반으로 정상 데이터와 오류 데이터의 수를 측정하여 오류 관리 목록을 작성합니다. 오류 데이터 정제는 오류 관리 목록의 각 항목을 분석하여 원천 데이터를 정제하거나 전환 프로그램을 수정합니다. 다음은 오류 데이터의 측정 및 정제 과정이다. 다음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시고, 오류 데이터 정제, 데이터 품질 분석, 오류 데이터 측정이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 분석, 오류 데이터 측정, 오류 데이터 정제 순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오픈, 오류 상태, 33-2, 오류 상태, 오픈, 오류가 보고만 되고 분석되지 않은 상태, 어사인드, 오류의 영향 분석을 및 수정을 위해 개발자에게 오류를 전달한 상태, 픽스드, 개발자가 오류를 수정한 상태, closed. 수정된 오류에 대해서 대해 테스트를 다시 했을 때 오류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 default. 오류 수정을 연기한 상태, classified. 보고된 오류를 관련자들이 확인했을 때 오류가 아니라고 확인된 상태. 다음은 오류 관리 목록에 오류 데이터를 분석하여 확인할 수 있는 오류 상태이다. 괄호 1, 3에 가장 적합한 오류 상태를 쓰시오. 1번, 오류 보고만 되고 분석되지 않은 상태. Assigned, 오류의 영향 분석 및 수정을 위해 개발자에게 오류를 전달한 상태, 개발자가 오류를 수정한 상태, Closed, 수정된 오류에 대해 테스트를 다시 했을 때 오류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 오류 수정을 연기한 상태, Classified, 보고된 오류를 관리자들이 확인했을 때 오류가 아니라고 확인된 상태, 1번 Open, Fixed, Default입니다. 3, 4. 데이터 정제 요청서, 데이터 정제 보고서, 데이터 정제 요청서, 원천 데이터의 정제와 전환 프로그램의 수정을 위해 요청 사항 및 조치 사항 등 데이터 정제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오류 관리 목록을 기반으로 데이터 정제 요건 목록을 작성하고 이 목록의 항목별로 데이터 정제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데이터 정제 보고서는 데이터 정제 요청서를 통해 정제된 원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정제되었는지 확인한 결과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정제 요청 데이터와 정제 데이터 항목을 눈으로 직접 비교하여 확인합니다. 원천 데이터 정제와 전환 프로그램의 수정을 위해 요청 사항 및 조치 사항 등 데이터 정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데이터 정제 요청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람에게 공동으로 사용될 데이터를 중복을 배제하고 통합하고 쉽게 접근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저장 장치에 저장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운영 데이터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데이터, 인테그레이티드 데이터, 자료의 중복을 배제한 데이터의 모임입니다.
저장된 데이터, 스토어드 데이터,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입니다. 운영 데이터, 조직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존재 가치가 확실하고 없어서는 안될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공용 데이터, 쉐어드 데이터,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유지하는 자료입니다. 기출 따라잡기. 다음에 설명하는 용어를 쓰시오. 여러 사람에 의해 공동으로 사용될 데이터를 중복을 배제하여 통합하고 쉽게 접근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저장 장치에 저장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이터, 운영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DBMS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생성해주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기존의 파일 시스템이 갖는 데이터 중독성과 중복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된 시스템입니다. DBMS의 필수 기능 세 가지는 정의, 디피니션 기능, 데이터의 형과 구조에 대한 정의, 이용 방식, 제어 조건 등을 명시하는 기능입니다. 조작, 매니플레이션 기능, 데이터의 검색, 갱신, 삽입, 삭제 등을 위해 인터페이스의 수단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제어, 컨트롤 기능, 데이터의 무결성, 보안, 권한 검사, 병행 제어를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기출 따라잡기 문제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에 관한 설명에서 거래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쓰시오. DBMS는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생성해주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형과 구조에 대한 정의, 이용 방식, 제어 조건 등을 명시하는 정의 기능, 데이터 검색, 갱신, 삽입, 삭제 등을 위한 인터페이스 수단을 제공하는 조작 기능, 데이터의 무결성, 보안, 권한 검사, 병행 제어를 수행하는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독립성은 중독성에 대비되는 말로 논리적 독립성과 물리적 독립성이 있습니다. 논리적 독립성은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독립시킴으로써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를 변경시키더라도 응용 프로그램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리적 독립성은 응용 프로그램과 보조기억 장치 같은 물리적 장치를 독립시킴으로써 디스크를 추가 변경하더라도 응용 프로그램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의 목표라는 특성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를 변경시키거나 성능 향상을 위해 장치를 추가 변경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성질을 가리키는 용어를 쓰시오. 데이터의 독립성입니다.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제약 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명세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각 개인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를 정의한 것입니다. 개념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논리 구조,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나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종합한 전체 조직의 데이터베이스로 하나만 존재합니다.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 저장 장치 입장에서 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레코드의 형식을 정의하고 저장 데이터의 항목의 표현 방법, 내부 레코드의 물리적 순서 등을 나타냅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시고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제어 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명세를 기술한 것입니다. 스키마의 종류 중 다음이 설명하는 스키마가 무엇인지 쓰시오. 물리적 저장 장치 입장에서 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로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레코드의 형식을 정의하고 저장 데이터의 항목의 표현 방법, 내부 레코드의 물리적 순서 등을 나타냅니다. 내부 스키마입니다. 요구 조건 분석, 요구 조건 명세,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에서는 요구 조건 분석,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구현이 있으며 요구 조건 분석에서는 요구 조건 명세서 작성, 개념적 설계에서는 개념 스키마, 트랜잭션 모델링, ER 모델, 논리적 설계에서는 목표 DBMS에 맞는 논리 스키마 설계,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설계가 있습니다. 물리적 설계에서는 목표 DBMS에 맞는 물리적 구조의 데이터로 변환하고 구현에서는 목표 DBMS의 DDL, 데이터 정의어로 데이터베이스의 생성, 트랜잭션을 작성합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거래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요구 분석,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구현이 있습니다. 개념적 설계, 정보 모델링 개념화. 개념적 설계란 정보의 구조를 얻기 위해서 현실 세계의 무한성과 계속성을 이해하고 다른 상황과 통신하기 위해서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추상적 개념으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개념 스키마 모델링과 트랜잭션 모델링을 병행 수행합니다.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요구 분석 단계에서 나온 결과인 요구 조건 명세를 DBMS의 독립적인 ER 다이어그램으로 작성합니다. DBMS의 독립적인 개념 스키마를 설계합니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를 쓰시오. 정보의 구조를 얻기 위해서 현실 세계의 무한성과 계속성을 이해하고 다른 상황과 통신하기 위해서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추상적 개념으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DBMS의 독립적인 개념 스키마를 설계한다.
개념적 설계입니다. 논리적 설계, 데이터 모델링. 논리적 설계 단계는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도록 변환하기 위해 특정 DBMS가 지원하는 논리적 자료 구조 변환, 맵핑 시키는 과정입니다. 개념 세계에서 데이터를 필드로 기술된 데이터 타입과 이 데이터 타입들 간의 관계로 표현되는 논리적 구조의 데이터를 모델화합니다. 개념적 설계가 개념 스키마를 설계하는 단계라면 논리적 설계에서는 개념 스키마를 평가하고 평가 및 정지하고 DBMS에 따라 서로 다르게 논리적 스키마를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트랜잭션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합니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를 쓰시오.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도록 변환하기 위해 특정 DBMS가 지원하는 논리적 자료 구조로 변환, 맵핑 시키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맵핑,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설계, 스키마의 평가 및 정제, 목표 DBMS에 맞는 스키마를 설계합니다. 논리적 설계입니다. 물리적 설계, 데이터의 구조화. 물리적 설계는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논리적 구조로 표현된 데이터를 디스크 등의 물리적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 구조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응용에 대해 처리 성능을 얻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저장 구조 및 액세스 경로를 결정합니다. 저장 레코드의 형식, 순서, 접근 경로, 조회가 집중되는 레코드와 같은 정보를 사용하여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장되는 방법을 묘사합니다. 다음 설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를 쓰시오. 논리적 구조로 표현된 데이터를 디스크 등의 물리적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 구조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저장 레코드의 양식 설계, 레코드 집중의 분석 및 설계, 접근 경로의 설계랍니다. 물리적 설계입니다. 데이터 모델. 데이터 모델은 현실 세계의 정보들을 컴퓨터에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화, 추상화하여 체계적으로 표현한 개념적 모형입니다.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 데이터의 관계, 데이터 의미 및 일관성, 제약 조건 등을 기술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데이터의 구조, 스키마를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지능적 도구로 사용됩니다.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로는 개체, 속성, 관계가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의 종류로는 개념적 데이터 모델, 논리적 데이터 모델, 물리적 데이터 모델이 있으며 데이터 모델을 표시할 요소로는 구조, 연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을 표시할 구성 요소로는 구조, 스트럭처, 논리적으로 표현된 기체 타입들 간의 관계로서 데이터 구조 및 정적 성질을 표현합니다. 연산 오퍼레이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에 대한 명세로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기본 도구입니다. 제약 조건, 컨스트레인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는 실제 데이터의 논리적인 제약 조건입니다. 기술 따라잡기. 데이터 모델은 현실 세계의 정보들을 컴퓨터에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화, 추상화하여 체계적으로 표현한 개념적 모형입니다. 데이터 모델에 표시할 요소 세 가지를 쓰시오. 구조, 스트럭처, 연산 오퍼레이션, 제약, 컨스트레인트가 있습니다. 제약 조건. 데이터 모델에 표시할 구성 요소 중 구조, 스트럭처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시오. 구조는 논리적으로 표현된 개체 타입들 간의 관계로서 데이터 구조 및 정적 성질을 표현합니다. 개체 엔티티. 개체는 데이터베이스를 표현하는 것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이나 정보 단위에 같은 현실 세계의 대상식입니다. 개체는 실생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유형, 무형의 정보로서 서로 연관된 몇 개의 속성으로 구성됩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그 자체로서 구별이 가능하며 유일한 식별자,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에 의해 식별됩니다. 다른 개체와 하나 이상의 관계, 릴레이션십이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중 개체 엔티티의 개념을 간략히 소개하시오. 개체는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이나 정보 단위 같은 현실 세계의 대상식입니다. 속성, 애트리뷰트. 속성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인 단위입니다. 파일 구조상의 데이터 항목 또는 데이터 필드에 해당합니다. 속성은 개체를 구성하는 항목입니다. 속성은 개체의 특성을 기술합니다. 속성은 소를 지그리 또는 사스라고 합니다. 속성은 속성의 특성과 개체 구성 방식에 따라 분류합니다. 다음 설명하고 있는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를 쓰시오. 데이터의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로서 파일 구조상의 데이터 항목 또는 데이터 필드에 나옵니다. 개체를 구성하는 항목입니다. 개체의 특성을 기술합니다. 이것을 수, 디그리 또는 차수라고 합니다. 속성, 어트리뷰트입니다. 속성의 종류, 어트리뷰트, 속성에 따른 분류.
기본 속성, 베이직 어트리뷰트, 업무 분석을 통해 정의한 속성, 속성 중 가장 많고 일반적입니다. 업무로부터 분석한 속성이라도 업무상 코드로 정의한 속성은 기본 속성에서 제외됩니다. 설계 속성, 디자인드 어트리뷰트, 원래 업무상 존재하지 않고 설계 과정에서 도출되는 속성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 외에 데이터 모델링을 위해 업무를 규칙화하려고 속성을 새로 만들거나 변형하여 정의하는 속성입니다. 파생 속성, 디라이브드 어트리뷰트, 다른 속성으로부터 계산이나 변형 등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속성입니다. 파싱 속성은 되도록 적은 수를 정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체 구성 방식에 따른 분류, 기본 키 속성, 프라이머리 키 어트리뷰트, 개체를 특별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메리 키 어트리뷰트, 포린 키 어트리뷰트, 다른 개체와의 관계에서 포함된 속성입니다. 일반 속성, 개체에 포함되어 있고 기본 키, 메리 키에 포함되지 않은 속성입니다. 속성의 특성에 따른 분류 중 다른 속성으로부터 계산이나 변형 등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속성으로 되도록 적은 수를 정의하는 것이 좋은 속성은 무엇인지 쓰시오. 파싱 속성, derived attribute입니다. 관계, relationship. 관계는 개체와 개체 사이의 논리적인 연결을 의미합니다. 관계에는 개체 간의 관계와 속성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의 형태, 1대1. 개체 집합 A의 각 원소가 개체 집합 B의 원소 한 개와 대응하는 관계입니다. 1대다 관계. 개체 집합 A의 각 원소는 개체 집합 B의 원소 여러 개와 대응하고 있지만, 개체 집합 B의 각 원소는 개체 집합 A의 원소 한 개와 대응하는 관계입니다. 다대다, N인데 M. 개체 집합 A의 원소는 개체 집합 B의 여러 개의 원소와 대응하고, 개체 집합 B의 각 원소도 개체 집합 A의 원소와 여러 개 대응하는 관계입니다. 종속 관계. 두 개체의 주종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식별 관계와 비식별 관계가 있습니다. 중복 관계, redundant relationship. 두 개체 사이에 두번 이상 종속 관계가 발생하는 관계입니다. 재규 관계, recursive relationship. 개체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순환 관계, recursive relationship이라고도 합니다. 베타 관계, exclusive relationship. 개체의 속성이나 구분자를 기준으로 개체의 특성을 분할하는 관계로 베타 end 관계와 베타 워와 관계로 구분합니다. 다음은 관계 릴레이션십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1, 3에 들어가 알맞은 형태를 쓰시오. 1. 개체 집합 A의 원소는 개체 집합 B의 원소 여러 개와 대응하고 있지만, 개체 집합 B의 각 원소는 개체 집합 A의 원소 한 개와 대응하는 관계입니다. 2번. 개체 집합 A의 원소는 개체 집합 B의 원소 여러 개와 대응하고, 개체 집합 B의 원소 각 원소도 개체 집합 A의 원소 여러 개와 대응하는 관계입니다. 3번. 개체 집합 A의 각 원소가 개체 집합 B의 원소 한 개가 대응하는 관계입니다. 1대 다관계, 다대 다관계, 1대1 관계입니다.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 분류, 대표성 여부, 주식별자, 프리마리 아이덴티파이어, 개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식별자입니다. 보조식별자, 얼터네이티브 아이덴티파이어, 주식별자를 대신하여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스스로 생성 여부, 내부 식별자, 인터널 아이덴티파이어, 개체 내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식별자입니다. 외부 식별자, 포린 아이덴티파이어, 다른 개체와의 관계, 릴레이션십에 의해 외부 개체의 식별자를 가져와 사용하는 식별자입니다. 단일 속성 여부, 단일 식별자, 싱글 아이덴티파이어, 주 식별자가 한 가지 속성으로만 구성된 식별자입니다. 복합 식별자, 컴포지트 아이덴티파이어, 주 식별자가 두개 이상의 속성으로 구성된 식별자입니다. 대칭 여부, 원조 식별자, 오리지널 아이덴티파이어, 업무에 의해 만들어지는 가공되지 않는 원래의 식별자로 본질 식별자라고도 합니다. 대리 식별자, 서로게이트 아이덴티파이어, 주 식별자의 속성이 두개 이상인 경우 속성들을 하나의 속성으로 묶어 사용하는 식별자로 인조 식별자라고도 합니다. 주 식별자의 특징으로는 유일성, 최소성, 불변성, 존재성이 있으며, 유일성은 주 식별자에 의해 개체 내에 모든 인스턴스들이 유일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최소성은 주 식별자를 구성하는 속성 수는 유일성을 만족하는 최소의 수가 되어야 합니다. 불변성은 주 식별자가 한번 특정 개체에 지정되면 그 식별자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존재성은 주 식별자가 지정되면 식별자 속성에 반드시 데이터 값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음은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1, 2에 들어가 식별자를 쓰시오.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는 하나의 개체 내에서 각각의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로, 대표성 여부의 식별자는 1과 2가 있다. 1은 개체에 대입표한 유일한 식별자이고, 2는 1을 대신하여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이다. 두 식별자 모두 개체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의 개체에는 1은 한 개만 존재하지만 2는 한개 이상 존재합니다. 1. 주 식별자, 프라이머리 아이덴티파이어, 보조 식별자, 얼터네이트 아이덴티파이어. 다음은 주 식별자 네 가지에 대한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1, 2에 들어갈 알맞은 특징을 쓰시오.
최소성, 주 식별자를 구성하는 속성수는 유일성에 만족하는 최소수가 되어야 합니다. 개체 내 모든 인스턴스들은 주 식별자에 의해 유일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존재성, 주 식별자가 지정되면 식별자 속성이 반드시 데이터값이 존재해야 합니다. 주 식별자가 한번 특정 개체에 지정되면 그 식별자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일성과 불변성입니다.